다크도날드가 가스터의 패턴을 무시하고 바로 죽일 수 있을 것인지 일단 1피부터 보도록 하시죠.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, 리아리더입니다. 리아리더의 무겐실험. 자 이번에 해볼 실험은요 바로 자, 다크도날드가 가스터의 패턴을 무시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점차 팔레트를 올려가면서 실험을 해볼건데요. 일단은 1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. 1피의 다크도날드가 가스터의 패턴을 무시하고 바로 죽일 수 있을 것인지 일단 1피부터 보도록 하시죠. 자 1렙부터 한번 샘보고 여러번 날리고 계속 타격을 하지만은 타격이 없네요. 자 여러번 공격을 하긴 하지만 오히려 다크도날드의 체력이 좀 더 달았습니다. 오히려 다크도날드가 달았는데 체력이? 자 현재 1피로는 전혀 불가능하네요. 그러면은 팔레트를 올려서 7피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. 자 두번째 실험 다크도날드 7피 대 가스터. 7피가 과연 패턴을 무시할 수 있을 것인지. 자 계속해서 타격을 해보지만은 되지 않는 것 같네요. 자 좀만 더 동체를 살펴보다가 다음 팔레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60초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. 계속해서 필살기 날려보긴 하지만은 영 안되는 것 같네요. 자 육진되면은 맞는 가스터가 불쌍하다. 야 자 60초가 되었군요. 자 그러면은 다음 팔레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팔레트 10피로 팔레트를 올려서 재실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팔레트 10피로 올려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. 뭐야 이거. 아 가스터의 패턴을 하나 파해했네요. 어쩌다보니 저렇게 됐네요. 어쩌다보니. 자 계속해서 타격을 해보지만은 역시나 패턴을 씹는 것은 무리일 것 같네요. 야 오히려 다크월드가 체력이 달았어. 자 가스터 역시 만만치 않은데 이거. 자 다시 한번 더. 뭐야 이거. 자 체력이 달았습니다. 자 근데 이거는 패턴을 무시하는게 아니라 정석적인 패턴으로 가스를 쓰러뜨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아닌걸로 다음 팔레트로 올려서 해보도록 합시다. 11피로 올려서 다시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도날드가 6명입니다 6명이면 어떻게든 해볼 수 있겠지. 7명인가? 자 계속해서 개판이다 아우 완전 개판이구만. 자 가스터 어디니? 가스터가 지금 전혀 보이질 않아. 자 계속해서 필살기를 쓰고 있지만은 자 영 타격을 받지 않는 가스터. 야 이거 가스터는 이거 거의 요네급 아니면은 못할 것 같은데? 자 그 와중에 가스터 체력 조금 해보겠습니다. 자 도날드가 6명이 있어도 야 이거 오히려 다크도날드 쪽이 체력이 달아버리네요. 야 가스터 무서운 녀석이야 이거. 자 와 장난 아닌데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. 야 자 11피로도 도저히 안되는 것 같으니 이제 마지막 최후의 수단 12피로 팔레트를 올려서 다시 한번 더 재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다크도날드 12피 최후의 수단을 써보도록 합시다. 과연 가스터의 패턴을 무시하고 바로 격파할 수 있을 것인지. 자 겁나게 타격을 해야 되지만은 영 데미지를 받지 않네요. 패턴 무시는 정력 없는 것인가? 자 계속해서 타격을 해보지만은 영 반응이 없네요. 자, 가스터 방어력 미쳤다.
자, 그냥 제정신이 아닌 것 같네요, 쟤는. 자, 이렇게 아크로달드 12키로 바스터의 패턴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 결론이 난 것 같네요. 자, 꽤나 간단하고 궁금증을 일으키는 실험이었지만 역시 가스터다 라는 결론이 나왔네요. 자, 이번 실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저는 이만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. 저는 이만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. 안녕.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. 구독 눌러주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누를지 말지는 여러분의 자유지만요. 빠이옹.